2021년 11월 30일 드디어 CJ 감사제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노케로 스토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의 진정성이랑 루카하고의 연결점에 대해 조금 풀렸었는데 이번 감사제에서는 두 사람이 아이돌로서 감사에 대한 관점과 루카, 미코토의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프로듀서의 실패라는 엄청난 결과까지 과연 이 감사제를 통해 어떤 길로 나아갈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레기지 이야기 오늘편은 CJ 감사제 리뷰 및 간단 감상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 방송 대본을 확인하는 니치카에게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어느 오후 프로듀서는 또 자기 때문인가 하며 사과하지만 사실 프로듀서의 짓도 아니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죠. 키잉하고 들리는 소리는 아마 이명으로 추정 아마 피로가 쌓여서 니치카에게만 울리는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럴만도 한게 이미 노케로서 천재윤이 시즈로께 이름을 날리며 다양한 버라이어티에 출연하고 있다 보니 피로가 쌓일만 했습니다. 30분만 쉬라고 하는 프로듀서지만 그런 예습할 시간이 없다면서 또 삐지는 니치카. 어차피 다음 현장 미팅은 혼자 가도 상관없으니 먼저 대기실에 들어가서 예습하고 있으라고 달래줍니다. 으르사이나. 밤의 레슨실. 오늘도 레슨 귀신 미코토는 프로듀서의 부름에도 듣지 못하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속 레슨을 이어갑니다. 큰 소리로 부르자 겨우 인지하는 미코토. 바쁜 미코토에게 간단하게 용건만 전달하는데 이는 아침에 CD샵에서 앨범에 넣을 CD에 사인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미코토는 당연히 승낙. 내일 스케줄은 오후부터이니 10시까지 샵에 가서 사인을 하고 바로 이동하면 된다는 변경점을 알려주는 프로듀서. 일부러 찾아와서 알려준 것에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지만 미코토는 집중하면 문자는커녕 전화도 안 받으니 직접 찾아온 게 정답이었죠. 내일 일도 있으니 일찍 돌아가라고 하지만 내일이 있는 만큼 연습은 더 해둬야 한다는 논리를 발휘하고 계속 레슨에 집중합니다. 黙れ。うるさいんだよ。静かすぎて。미코토의오프닝하고이어지는 CD샵. 미코토는모든 CD의 사인을 끝낸 뒤였습니다. 의외로 수량이적었는데이유는바쁜니치카의스케줄이맞지않다보니수량은50장정도만사인을한거였죠. 미코토의정성이담긴사인 CD에 감동받은 CD샵 전원에게감사의마음을담아직접한장사인을해서건네줍니다. それじゃあ、もう一枚。どうぞ。サンプルで申し訳ないけど。사인을끝낸미코토는바로다음장소로이동하는데도착한곳은한무대였으며거기서발성을하며좋은무대라는감상평을남깁니다. 이홀은장면은니치카로넘어가서니치카가바쁜이유는꽤승승장구하고있기때문니치카는사인당일 TV 버라이어티 촬영을열심히진행하고있었습니다. 현재 니치카의 캐릭터는 좀 건방진 여자아이로 통하는데 토크 내용에서 예능인이랑 찐으로 싸우는 모습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꽤 인상적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전부 연출된 상황. 두 사람은 의외로 방송을 위해 현 상황을 연출하고 있던 것이었죠. 촬영이 끝나자 두 사람은 언제 싸웠냐는 듯 평범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感謝。感謝しているのは当然じゃない?미코토의라디오가흘러나오는택시안.레슨장으로향하는리치카지만길이막혀도착시간보다더늦어질것같아전전긍긍하는모습을보입니다.이레슨은바로이번 CJ 감사제레슨.두사람의감사제가결정된시점,다른타사아이돌이참가하는것이아닌오로지츠바사프로의아이돌들이직접꾸며나가는감사제인만큼감사를전하면한무언가를해도된다는프로듀서.미코토는경험자로서능숙하게무대에대한이야기를진행하고리치카는미코토가한다는방향으로따라가고있었습니다.이번무대는홈무대인만큼자신들을응원해주는이대로중심되어보일테니최대한무언가를보여주며최대한서포트를해주겠다는프로듀서의말에여태까지보여주지못한무언가를보여주고싶다는미코토.그러면서제안하는무대가바로현대무용.미코토에게있어서경험이있던영역인만큼문제는없었지만리치카에게있어서미지의영역이었죠.
하지만 미코토의 의견에 언제나 따르는 이치카는 미코토의 결정이니 어렵긴 해도 자신도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언제나 열심히 하고 최고까지 갈고 닦는 두 사람의 모습을 잘 아는 프로듀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열심히라는 뒷면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해주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에 이것저것 하는 것은 엔지니어며 하는 이치카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하는 미코토. 感謝しているのは当然じゃない? 다시 장면은 미코토의 라디오가 나오는 택시로 넘어가 5시까지 레슨이 있지만 최대한 가도 5시 30분에 돼야 도착하는 상황. 다음 일은 6시부터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레슨을 해서 조금이라도 현대무용 안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니 다시 자기를 까내리며 프로듀서에게 화를 내는 이치카. 결국 시간도 애매하고 무용 선생님도 계속 기다리게 할수 없는 노릇이라 결국 택시에서 내린 이치카는 뛰어서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自分たちでステージを作れるんだったら、そういう時こそ いいステージで返さないと。 그렇게 시작된 현대무용 레슨. 강사님의 안무적인 표현이 아닌 은유적인 표현에 니치카는 어려워하지만 미코토는 아무런 무리 없이 따라갑니다. 레슨을 하면서 장면은 계속 교차되는데 이 장면은 과거 미코토가 활동했던 사무소의 일로 당시 루카하고 유닛을 짜던 시절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사무소에서 기획한 감사제에 둘이 참가하게 되었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매니저의 질문에 모두는 상관없다고 하자 루카는 현대무용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 시절은 미코토가 아닌 루카가 적극적으로 현대무용을 권유하죠. 미코토는 자신들은 기초가 있으니 그걸 하자하며 현대무용 안무가 채용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강사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무용을 소화하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미코토. 니치카는 그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무용의 기본조차 아직 미숙한 니치카. 그 시절의 기획을 츠바사로 가서 다시 하려는 미코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니치카는 계속 시간을 쪼개며 연습을 하지만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 점점 지쳐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제는 다가오고 점점 현대무용으로 무대 기획이 맞춰지는 상황. 프로듀서도 현대무용에 맞춰 아티스트를 찾고 있고 미코토 역시 현대무용에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찾고 있었죠. 두 사람은 멋진 감사제를 위해 분발하며 이곳저곳 발로 뛰며 찾고 있지만 사실 이 둘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하즈키. 스케줄을 보면 니치카의 레슨 시간은 감사제를 앞뒀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무용은 니치카가 해보지 못한 영역. 사실 이 둘은 하지 못하는 일에 무리해서 매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충고로 던집니다. 그 후로도 감사제의 무대를 위해 늦은 밤에도 짬나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레슨을 하는 니치카. 하지만 실력은 마음처럼 늘지 않았고 레슨에 집중할 틈도 없이 일을 밀려오니 마음만 급해집니다. 레슨 날에는 미코토하고 처음 안무를 맞춰봤지만 역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은 아직 감사제까지 시간이 많지만 니치카의 스케줄 때문에 가능할지. 니치카도 최대한 스케줄에 레슨 시간을 늘렸고 틈이 날 때마다 자유 레슨을 하는 중이니 그때까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니치카는 아직 레슨 시간이 남았으니 남아서 더 안무를 익혀나가자는 말을 끝으로 니치카랑 미코토는 그대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 뒤로 레슨을 끝마친 미코토, 돌아가는 길 프로듀서랑 만나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제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열중해주고 다방면에서 지인을 불러주는 미코토에게 한시름 놓았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프로듀서. 하지만 스케줄부터 일정까지 정하는 건 프로듀서라며 오히려 프로듀서를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일은 너희들의 몫이고 뒤의 일은 자신들의 일이니 얼마든지 의지하라는 프로듀서. そうだね。 そうだね。 それじゃあ別のセットリスト考えないとね。 いい加減なものは見せられないし仕方ないと思うけど。 지금은 열심히 맞춰주고 있지만 과거의 그곳에선 아니었던 것 같네요. 평소처럼 버려야할 티프로 촬영이 있는 리츠카. 항상 방송에서 싸우는 척하는 예능인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한 패턴 더 준비하고 싶으니 리허설이 끝나고 잠시 시간 되냐고 묻자 레슨 때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리츠카.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혼자 안무를 익힐 생각이었지만 본방 코앞에 있어서의 멘트 맞추기였던 만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리츠카 입장에서 방송도 중요하지만 안무를 빨리 익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평소에 약간 얄미운 말투로 자신은 무지 바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왠지 평소랑 다르게 진지한 예능에 바쁜 건 상관없지만 자신은 어디까지나 공동 출연자이며 방송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니 그 점만은 인지해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미코토는 멋진 감사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니츠카의 현실을 인지해가는 프로듀서, 그리고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가는 니츠카. 미코토를 배웅한 뒤 니츠카에게 향한 프로듀서지만 이미 니츠카는 혼자 택시를 타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문자로 집에 간 것이냐고 묻지만 답이 없으니 직접 발로 뛰며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간 니츠카가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미코토의 개인 레슨장. 미코토도 문자를 보지 않자 둘의 행선지는 그곳밖에 없을 것이라는 프로듀서 역시 레슨장으로 차를 돌립니다. 그 시간 레슨장에서는 미코토가 혼자 자율 레슨 중이었습니다. 레슨 중인 미코토 앞에 나타난 니츠카. 머뭇거리는 니츠카를 보며 미코토는 못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니츠카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대로는 분명 실패할 거며 실패하면 미코토의 댄스를 못쓰게 만들 뿐이라며, 그 대답에 미코토는 스테이지에 서서 자신이 훌륭하게 선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전부이며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야기를 전부 끝낸 니츠카는 그대로 뒤돌아 방을 나서려 할 때 문 앞에서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던 프로듀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 갑작스럽게 난입한 프로듀서. 난とも 不似合いな 増殖だな. 現代 舞踏入門 20世紀の名演音源付き早わかり現代音楽. 미코토의 대답에 변화하는 프로듀서와 확실한 대답을 전하는 미코토. 준비한 모든 것을 선보일 수 없다면 지금의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 된다면서 춤추는 것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무용 무대에서 쓸 음악에는 노래가 아닌 두 사람의 목소리 음만 넣기로 안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안으로 니츠카는 무대에서 아라고만 음만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한 니츠카지만 그러기 전에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생각해줬으면 이대로 끝내주 좋은지 묻습니다. 더욱 큰 이상이 있다면 전력으로 돕겠지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주었으면 하고 자신도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 생각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프로듀서. 이치온のために 生きられる. 広い ステージの上で動くものは私だけ。持ってない。武器なんか最初から。
筋肉、細胞、私を作るもの、全部を使ってステージを動かす。ミコトさんが飛べるように、ミコトさんの隣に置いてもらえるように、台になるだけ。ミコトさんの指を動かして状態はしっかり保める。ゆっくりと重心移動、空気を確認、腕を支えて発生準備。振り下ろしたら、ミコトさん。サラ、完璧の心の奥の奥みたいな音。아 하고 음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해주는 보컬 강사님. 음정이 틀리거나 떨어지면 아우, 가사를 들려주지 않고 멜로디도 즐길 수 있게 할 수 없고 리듬도 못하고 애교 역시 불가능. 아이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봉인당한 음정. 결국 두 사람의 무대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대로 미코토는 무용을, 니치카는 음정, 그것도 아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무대는 성공한 것일까? 아니 그 전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은 전해졌을까? 두 사람은, 아니 니치카는 이런 깊은 고뇌를 하지만 오히려 세간에서는 그런 니치카를 귀엽다든지 건재하다든지 조롱하면서도 응원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반응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이 현재가 여태까지 준비한 감사제이자 결과였습니다. 에스컴에서는 저번 무대는 니치카의 음을 위한 무대이며 앞으로도 이런 이미지 체인지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 것이냐며 니치카에 대한 이야기만 오갈 뿐 화려한 현대무용을 보여준 미코토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마의 사장에게 불려간 프로듀서, 이번 CJ 감사조로 프로듀서에 대한 평가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사장,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자 언제 성과가 나오냐며 성과랑 무엇이냐며 대받아치는 사장. 이치세가가 되루. 成果とは何だ。次で出せ。今日はする音を。SMS에 의미심장한 포엠을 투고하는 루카. 그녀의 팬들은 루카에 걱정어린 댓글들을 남깁니다. 그 무대를 본 루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사제 이후 니치카는 역시 평소처럼 예능인하고 찐남매 같은 케미를 보여줍니다. 방송이 끝난 후 사실 사이가 좋은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디렉터한테 무대 뒤에서도 나름 서로 사이 나쁨을 유지하는 두 사람. 그 모습에 평소대로구나 하며 다음 기획을 전달합니다. 촌스러운 기획명에 다시 찐 케미를 보여주는 둘을 마지막으로 촬영장에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돌아가면서 울트라 모시기 감사 기획에 대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겠다는 프로듀서. 하지만 니치카는 뭔가 떨떠름하게 답합니다. 감사라는 말에 니치카는 아이돌이 감사를 하길 원하냐고 묻습니다. 스테이지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고맙다 고맙다 말하지만 사실 감사는 쪽은 이쪽이며 감사보다는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니치카. 마치 아이돌로서가 아닌 팬들의 입장으로서 말하는 것 같은 니치카. TV에서 떠들면 웃음거리가 되고 춤도 못 추면서 오냐오냐 받아주는 이런 이상한 현실이 아이돌이라 생각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니치카. 니치카가 생각하는 상은 남이나 미코토 같은 완벽주의자지만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니치카를 끝으로 니치카의 사이드는 끝이 납니다.
노을진 레슨실. 평소처럼 레슨을 하는 미코토 앞에 나타난 프로듀서. 오늘은 유독 더욱 집중하는 것 같아서 일단 기다리기로 하지만 그대로 잠에 빠지고 밤이 돼서야 레슨을 마친 미코토가 프로듀서를 깨웁니다. 미코토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잠시의 피로 때문에 잠든 것에 사과하는 프로듀서. 미코토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왔으니 당연한 일상이라며 이러는 편이 끝마쳤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며 이대로 멈추지 않는 게 편하다는 미코토. 말을 끝내 미코토는 어째서 피곤이 쌓인 프로듀서가 여기 왔냐고 하자 다음으로 조금만 더 앞당겼으면 한다며 스케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앞당기는 것에 괜찮다고 말하는 미코토. 오히려 바라던 바라고 말하며 미코토의 사이드는 끝이 납니다. 이번 CJ의 감사제는 결국 성공인지 실패인지 참 애매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유닛들은 감사제를 통해 더욱 성장 혹은 갈등을 해소를 하는데 CJ의 경우는 무언가 갈등만 더욱 고조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니치카의 경우는 능력이 없어서 실력을 계속 키워야 하지만 그런 시간을 내주지 않는 스케줄과 세간으로 인해 니치카는 안무를 포기하고 현대무용으로 더욱 특별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결국 너무 앞서가다 보니 니치카는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안무만 택한 미코토. 목잠미묘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코토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니치카 그리고 과거의 루카를 번갈아가며 교차시키고 회상시키면서 두 사람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은 것 같은 꽤 심오한 연출은 저의 뇌를 자극했습니다. 전 사무소에서 현대무용을 제안한 사람은 루카였지만 츠바사에서 제안한 사람은 미코토. 전 사무소에서 감사제에 보일 현대무용을 기가시킨 건 회사와 매니저지만 현 츠바사에서는 니치카였으며 결국 연출을 바꾸어 억지로라도 감행했죠. 이 부분에서 꽤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루카는 기본기와 기술은 충분했지만 당시 스케줄이 빈 시간이 없던 만큼 더 이상 레슨에 소모할 시간이 없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그만두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꽤 현실적이지만 츠바사의 경우는 니치카는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갈 시간도 없는데 그저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억지로 감행해버렸죠. 결국 성과란 무엇인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만 남고 평가는 깎인 프로듀서.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이 애매모호함을 그란드와 랜딩 포인트로 해소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 있어서 복잡함만 잔뜩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와 간단 감상평이었습니다. 다음 시즈 감사제 영상은 감사제 스토리 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모습 그리고 고뇌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